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정말로 팜파스그라스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날마다 꾼님들한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대팜파스그라스 이 아이들 정말로 정말로 예쁘네요. 그리고 대팜파스그라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보시면 얘는 핑크 팜파스그라스랍니다. 그런데 핑크 팜파스그라스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꽃님들한테 선보일 텐데요.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핑크 팜파스그라스랍니다. 연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얘는 화이트 팜파스그라스. 아주 저 어마어마하니 저쪽으로 이렇게 칸들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내년에 게아주, 이렇게 꽃이 필 게아주 오늘 두 개에 12,000원 중은 마감됐답니다. 소두 개, 중두개 이래서 각각 두 개씩 12,000원이랍니다. 이렇게 3m 이상 되는 아이가 대, 이렇게 보시면 대. 그리고 이 1m 이상 되는 아이가 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너무 멋있어요. 영상보다 실물이 더 훨씬 더 멋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원에 정말 돋보이는 그라스, 반반스 그라스입니다. 깃털 하나, 웅장한 깃털 하나가 이렇게 크답니다. 아주 아주. 야생화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선물 함께 영상 담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허접난 얘들 삼색조 28,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22,000원 오늘 5개밖에 입고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블루 사파이어 나오미 골드, 나오미 골드는 또 16,000원 또 할인 들어갔고요. 얘도 안전 할인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오돈도 이렇게 있고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 풍성한 수고, 그리고 아주 또 얘는 오늘 특별 할인 들어갔습니다. 11초 이렇게 있는 아이들 특별 할인해서 12초 이렇게 있답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트 핑크 오늘은 만다빌라가 무려 세 가지나 있습니다. 대여 코끼린 이렇게 있고요. 대구에서 금요일 내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꽃 하나 둘이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늘 말씀드렸듯이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점작살나무 진주 아주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고 있습니다. 가을 정원에 가장 돋보이는 그라스들 아주 요즘 그라스 심어서 올해 꽃도 보실 수 있지만 내년에 풍성하니 보실 분들 영국 앙실 장미에는 어제 할인했는데 오늘도 할인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꽃 3,000원, 그리고 시클라멘도 오늘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최소 3만원 이상부터 꽃 주문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명절 선물 하실 분들 특별 또 할인도 했지요. 그리고 마당종원에서 맹문동 하면 아주 우리가 기존의 맹문동들은 보라색 꽃은 너무나 예쁜데요. 이런 보라색 꽃은 예쁜데 입이 너무 초록초록했는데 얘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맹문동 얘들 또 대폭 할인했습니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후 방송이랍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또 서울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삼색조입니다. 삼색조. 이렇게 되어 있는 삼색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색조. 아우, 좋습니다. 이 아이들. 삼색조. 28,000원인데요. 선물하시라고 22,000원이라 합니다. 삼색조. 그리고 예, 2024년 9월 5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삼색조입니다. 삼색조. 아우, 꽃이 방실방실 이렇게 많이 정말로 방실방실 달려있는 이 아이들 삼색조. 얜 딱 5개 입고되었답니다. 이렇게 있는 삼색조 이 아이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블루사파이어. 정말로 꽃이 오랫동안 피는 블루사파이어. 얘들 약 5개월 정도 피는 16,000원. 그리고 나오미. 나오미입니다. 이 아이들 나오미랍니다. 나오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오미 이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1,000원 쌍대. 11,000원 쌍대입니다. 11,000원 쌍대. 이렇게 되어 있는 11,000원 쌍대 얘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향기 있는 오돈도. 오돈도 꽃 아주 아주 오래가고 특이랍니다. 얘들 다시 또 재입고 되었는데요. 기존에 입고 있는 아이들은 아주 나가버리고, 그래서 향기가 진한 게 아니라 미향이랍니다. 오돈도 3개월 이상 가고요. 꽃대는 5대, 6대랍니다. 이 아이들 5대, 6대. 꽃 정말로 얘들 많이 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돈도 아주 아주 많이 피는 오돈도 정말 꽃 오래가는 특. 26,000원이랍니다. 화이트핑크 셀릭스.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렇게 내년 봄에 아주 멋스럽게 보실 분들 화이트핑크 셀릭스 이 아이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목대 풍성한 바닐라 수구. 내년에 보실 분들 풍성한 바닐라 수구 이 아이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일일초입니다. 오늘 일일초 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일일초 3개 일일초입니다. 오늘 또 일일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일일초 3,000원. 그리고 밀레니엄 벨도 있고요. 보라 밀레니엄 벨 이렇게 있습니다. 보라 밀레니엄 벨. 이 아이들 보라 밀레니엄 벨 4,000원이랍니다. 보라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그리고 오 핑크 하이트 만다빌라입니다. 얘들 3만원인데요. 핑크 하이트 만다빌라 3만원인데요.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기린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꽃기린 꼭 큰 꽃기린 13,000원씩이랍니다. 장미입니다. 대장미 선물하시라고 우리 꽃님들 대장미 선물하시라고 14,000원이랍니다. 대장미 선물하시라고 얘들 14,000원이랍니다. 18,000원 정도 가는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무늬맹문동 이 아이들도 몸값도 있지요. 무늬맹문동 이 아이들 22,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무늬맹문동 이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무늬맹문동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구페야 이렇게 되어 있는 구페야입니다. 구페야 이 아이들 애목들을 잡아져 있는 아이들 14,000원입니다. 대국이랍니다. 대국 이렇게 되어 있는 대국 이 아이들 7,000원입니다. 그리고 안시리움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안시리움 이 아이들 이렇게 안시리움 오늘 하루만 한다겠죠.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겹 공작 아스타. 겹 공작 아스타. 이 아이 두 개에 2,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펜타스. 펜타스입니다. 펜타스는 꽃이 한번 피고 지고 또 피고 올라오는 펜타스 꽃은 아주 또잘 올라오지요. 펜타스 아주 밖에서 컸기 때문에 아주 건강합니다. 꽃 다듬어서 영양제 주시면 숨풍숨풍 올라올 거랍니다. 3,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꽃기린, 꽃기린이랍니다. 꽃기린 이렇게 되어 있는 꽃기린 이 아이들 13,000원입니다. 꽃기린 13,000원이라 합니다. 푸른펜 자스민, 푸른펜 자스민 이렇게 되어 있는 푸른펜 자스민 12,000원이라 합니다. 꽃들 이렇게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홍, 아우 좋습니다. 지리홍 이 아이들 지리홍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지리홍 색도 여러 색상인데 이 아이들은 유난히 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13,000원이라 합니다. 사프란, 샤프란이라 합니다. 샤프란 이렇게 되어 있는 샤프란 8,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늬필레아, 무늬필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 무늬필레아 이 아이들 16,000원이라 합니다. 이렇게 애목들은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있는 필레아 16,000원이라 합니다. 아주 짱짱한 마타피아 꽃 얘들은 아주 계속 꽃이 피고 지고 누구든지 꽃잘 키우실 수 있는 마타피아 우리 꽃님들이 순둥이 꽃이라고 합니다. 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겹 아니 쑥부쟁이 이렇게 꽃이 피는 야생화 쑥부쟁이 이 아이들 4,000원이라 합니다. 석화 아우 석화 아주 아주 꽃대 지금 모두 다 짱짱하니 올려오는 석화입니다. 석화 이렇게 있는 석화 아주 짱짱하고 꽃들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석화 22,000원이라 합니다. 석화 그리고 예 천연설탕 천연설탕이라 합니다. 천연설탕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늘 키가 크기 때문에 잘라주운답니다. 얘는 잘라주었습니다. 두개 10,000원이라 합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오늘 영국 앙실당이 12,000원인데요. 10,000원이라면 향기 매우 매우 좋습니다. 백설공주 명절 선물로도 좋은 백설공주 이 아이 15,000원이라 합니다. 시클라멘 시클라멘이라 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 하는 시클라멘 이 아이들 5,000원이라 합니다. 시클라멘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지요. 시클라멘입니다. 그리고 천사우꽃 천사우꽃 이 아이들 아우 어제보다 훨도 많이 피었어요. 천사우꽃 이 아이 이렇게 16,000원이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다 꽃대가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들 여기서도 얘들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사우꽃 16,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크로코마 한개 남아 있습니다. 크로코마 이 아이 18,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반파스그라스 반파스그라스 아주 대중 아니 대 소만 있습니다. 중은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대두 개, 중 아니 소두개 이렇게 해서 대 12,000원, 소 12,000원입니다. 대는 3m 이상, 소는 1m 이상 되는 아이들 내년에 개화주랍니다. 그리고 올해 개화주 그린라이트 흰 줄무늬 억새 아주 핑크 물리 그린라이트는 올해 개화주랍니다. 우리 꽃님이 핑크 물리 15,000원짜리 분 받으시고 오늘도 두개더 주문하셨네요. 아주 얘들 올해 개화주입니다. 물 충분히 주시고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시면 올해 꽃대들 지금 다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주 15,000원씩이랍니다. 마고야나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추명구 가을의 꽃 하이트 겹 하이트 추명구 얘는 핑크 홀 추명구 가을의 꽃 9,000원씩이랍니다. 핑크 브릿지, 핑크 브릿지입니다. 핑크 브릿지 얘는 꽃이 이렇게 잎이 한창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정말로 핑크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핑크 브릿지 아우 무겁네요.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
만다빌라 두 개,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는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부겐베리아, 이 아이들. 좀 작살 나무랍니다. 진주가 아주 수십 개의 진주가 달려있는, 수백 개의 진주가 달려있는, 수백 개라고 해야 될까? 수백 개의 진주가 달리는 이 아이들. 하이트, 얘는 겨울까지 이렇게 꽃이 간답니다. 좀 작살나무, 여름에서 겨울까지 23,000원이랍니다. 가을 정원에 최고의 정원수로 친답니다. 23,000원이랍니다. 에밀리, 에밀리입니다. 이렇게 쌍도로 되어 있고 아주 이렇게 은은한 노란색, 그러면서 밝은 노란색, 이렇게 약간 그림이 들어가서 약간 고급진 아이죠. 에밀리 오늘 하루 19,000원이랍니다. 블루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꽃이 한 5개월 정도 가는 블루 사파이어 16,000원입니다. 그리고 11,000원, 11,000원이랍니다. 11,000원 쌍대, 이렇게 되어 있는 11,000원 쌍대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돈도, 오돈도 아주 꽃 아주 아주 오래가고요. 아주 특이랍니다. 특 오돈도 5대 6대 26,000원이랍니다. 아주 꽃 오래가는 5대 6대 이렇게 있는 아이들 정말로 오래간답니다. 그리고 미향 있습니다. 26,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하이트 핑크 셀릭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닐라 애목대 풍성한 수구, 얘들 내년에 정말로 꽃 많이 필 바닐라 애목대 풍성한 수구, 풍성한 수구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 아니고 하이트 물리, 핑크 물리가 있습니다. 얘는 하이트 물리, 얘는 한 쪽씩 가격을 정하는데요. 하이트 물리 이 아이 4개 10,000원, 핑크 물리 가을 정원을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들게 하는 핑크 물리와 하이트 물리를 한꺼번에 심으셨을 때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얘들도 올해 한두 개씩 개할 아이들이랍니다. 지금 얘가 꽃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저희 그 야생화 그라스 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 약 7년 전에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 아이가 와인 지금 햇빛이 안 떼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안개가 많이 쬐었습니다. 와인색 그라스. 예, 레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부터 9월까지 개화를 하고요. 키는 80에서 90cm 된답니다. 그리고 열애살이 풀이고요. 얘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키가 80에서 90 그랬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7년 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랍니다. 7년 전에 심어놓은 이 아이들 꽃은 여기서 아인색으로 해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보통 5월, 6월, 7월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 여기 잎보다 이 정도의 더 높이로 약간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로 이렇게 필 때 이렇게 보이시면 와인 레드 버튼이랍니다. 아주 귀엽고 아주 체리색이 나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 오늘 얘들 분 떠서 판매합니다. 3개에 무려 3개에 20,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분 한 분당 20,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밭대기 말 그대로 그라스 밭대기 오늘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그라스 밭대기 판매하는 날 이 아이들 이렇게 된 레드 버튼
레드 버튼, 와인색, 체리, 약간 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얘는 개화가 2년 이후부터 개화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 심어져 있는지 약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 뜨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9월 20일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오늘 아주 많이 합니다. 레드 버튼 3개 2만원, 핑크 물리 3개 2만원, 모우드리 3개 2만원,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 그리고 파니콤 3개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바랑 2개 2만원, 납작거리 2개 2만원, 서울 정양풀은 3만원이랍니다. 모두 9월 20일 이후에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예약이랍니다. 예약 이렇게 돼 있고 파니콤은 안 적어져 있는데 파니콤도 3개 2만원입니다. 분 뜨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분 뜨겠습니다. 얘를 분 뜹니다. 저희가 9월 20일 이후로 입금 순서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 떠서 얘들은 2년 이후부터 꽃이 피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애들이 다 꽃대랍니다. 얘들이 아인색으로 피었던 꽃대들, 그리고 얘는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만이 꽃이 탐스럽고 많이 핀답니다. 얘들은 양분이 많아. 이렇게 분을 떠서요. 지금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떠서 9월 20일 이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 아이는 저희가 가장 먼저 주문하신 분에게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아이를 다른 꽃하고 주문하실 경우 얘는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역시나 애기 해바라기도 분 떠서 판매할 거랍니다. 꽃이 정말로 많이 피고 층층이 모두 꽃이 피는 다 이런데 모두 다 꽃이 핀답니다.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로 꽃 많이 피는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판매합니다. 분 떠서 판매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된 아이들 아주 내년에 꽃 정말로 많이 필 이 아이들 3개 이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2개입니다. 얘는 2개 애기 해바라기 2만원이랍니다. 9월 20일 예약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 9월 20일 얘는 애기 해바라기는 2만원이랍니다. 애기 해바라기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보내드릴 핑크 물리입니다. 핑크 물리 이 아이들 3개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약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핑크 물리 이제 해가 뜨니까 아주 선명하니 예쁘게 나오네. 얘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 아이들 핑크 물리 저희 산청로 이대로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저희 핑크 물리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분 떠서 잡혀지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숱이 잡혀지도 안 할 정도로 많은 이 아이들 3개 잡혀지도 안 해요. 뒤쪽이가 3개 이 아이들도 2만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키가 너무 커서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리는데 잡혀지지도 않을 정도 이 아이들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우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우들이 너무나 이 아이는 환상적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 제가 찍은 다 사진입니다. 저 아주 깜놀했습니다. 이 아이들 모우드리가 아주 아침 이슬 먹은 모우드리가 아주 이렇게 방실방실 하는데요. 아주 그냥 그 이 언덕을 올라오면 편히 앉을 정도로 멋진 모우드리. 이 아이들도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우드리들 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어났다가
하얀 눈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우들이, 이 아이들은 10월달에 꽃 피고요. 열애 살이고요. 개화는 8월, 9월, 10월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제 8월부터 한 개씩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키는 60, 80이랍니다. 열애 살이 풀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3개, 모우들이 3개 분떠서 2만원이랍니다. 3개 분떠서 2만원입니다. 털수연풀인데요. 털수연풀에 큰 털수연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파 27입니다. 키가 이렇게 크는데요. 춤추는 학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아이, 이 아이들도 분떠서 판매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얘들은 5월, 6월, 7월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고요. 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3개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이랍니다. 스피파 이치 아주 춤추는 학 같은 아이 얘들도 모두 다 올동 제일 잘 되는 아이 얘들은 봄에서 여름 사이로 꽃이 피고 키가 좀 크답니다. 스피파 이치 2만원 예약 받습니다. 아인 체리 레드버튼 이 아이 정말로 정말로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이 모두 다 오늘 밭대기 이 다음에는 파니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떠서 그러는데요. 이 아이들은 그 약간의 구리 향금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인데요. 아주 그 약간은 벼 씨앗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아주 멋스러운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이 아이들도 아주 아주 오래된 파니콤인데요. 이 아이들 파니콤이 하나에 2만 5천원 이상 가는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파니콤 이 아이들도 3개 멋있어요.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모두 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얘들은 씨앗이 이렇게 다글다글다글 달려있는 약간 황금 구리 황금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황금빛이 나면서 짝이는 파니콤 3개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파니콤 저희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오늘은 모두 밭대기 그라스 야생아들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얘들 계속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게 서울 정향풀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는 한 6만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얘는 6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두 다 조금만 있으면 얘들 다 물들어간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서울 정향풀 그리고 아주 봄에는 불로 별꽃이 피는 아이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들 아주 한들한들하니 아주 멋있는 서울 정향풀 6만원 정도 가는 아이 3만원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3만원이랍니다. 얘들은 서울 정향풀 우리 꽃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야생아입니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답니다. 모두 다 물을 드셨을 때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강산의 트렌드 모든 꽃이 아주 우리강산에 아주 많이 있지만 반파스그라스 네 종류가 있죠. 우리강산에 네 종류가 아니라 많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아이들만 네 종류랍니다. 이 아이들 대중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개아주 대 3m 이상 키가 중 1m 이상 소 1m 이상 이 아이들 아주 아주 깃털이 너무나 돋보이고 봐보세요 꽃님들 정원에 이 아이들 있으면 정말로 멋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내년에 개아주 2개 12,000원이랍니다. 핑크 팜파스그라스입니다. 핑크 팜파스그라스 내년에 우리 꽃님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많이 팜파스그라스 심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커서 분을 떠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아주 카페 펜션으로 얘들은 가야지 너무 커서 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5, 6년 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난장이 팜파스그라스 난장이 팜파스그라스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꽃대가 잎보다 꽃이 더 많아 보이는 난쟁이 팜파스그라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아주 오래됐지요. 난쟁이 팜파스그라스도 예약받고 있습니다. 난쟁이 팜파스그라스는 바로 보내드리는 방법과 두 가지랍니다. 내년 3월에 원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방법과 얘는 20만원 정도 가는데요. 10만원이랍니다. 오늘 판매하는데 키가 무려 화이트 물리보다도 키가 더 작은 난쟁이 팜파스그라스, 사람 허리 정도나 밖에 안 오고요. 어떤 정원이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난쟁이 팜파스그라스, 얘를 판매해 드린 게 아니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아이들은 화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하는 납작보리랍니다. 납작보리도 밭대기 판매합니다. 밭대기 그전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납작보리 아주 이 아이들도 심어놓은 지 오래됐답니다.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에 들어갑니다. 납작보리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하죠. 납작보리 얘들도 올똥 매우 잘 되는 아이들. 납작보리 이 아이들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기존에 주문하신 분들 두 개 2만원에 하겠습니다. 납작머리 두 개 2만원, 서울 정향풀 3만원, 애기의 바라기 두 개 2만원. 거무줄이 차 있는데 아우 봐보세요. 너무 멋스러워요. 흰줄무늬 억새 분 하나에 지금 올해 개아주 15,000원 판매하죠. 봐보세요. 흰줄무늬 억새 꽃대가 올라올 때 마당 정원의 난 같은 느낌, 물씬 핑기죠. 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15,000원. 예,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저희 여기 심어놓았어요. 봐보세요. 아우 이렇게 흔들릴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약간 고상한 꽃, 고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프란이랍니다. 샤프란 4,000원, 핑크는 하이트는 7,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저희들이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드릴 때는 키가 커서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등분해서 지금 심으셨다가 내년 3월에 해서 3등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3개의 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야생화꾼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밤해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